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권용철입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는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2007년도에 비해서 슬로우다운 돼가고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슬로우다운 될 적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벤토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켓에 나와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퍼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던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시장만 탓하고 앉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집을 빨리 팔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아마 그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피 스테이징 컴퍼니를 운영하시면서 홈 스테이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전문 홈 스테이저 소피아 김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홈스테이저 소피아 김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마이클 박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박입니다.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씨,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여러 해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네. 7, 8년 전만 해도 홈스테이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5, 6년 됐나요? 5, 6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홈스테이징이라는 이제 얘기가 들리면서, 요즘은 그 홈스테이징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한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을 뭐잘 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집 파는 게 사실 그 집을 내놓는 동안에 파는 분으로서 많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짧은 시일 내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의 미비한 부분을 수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짧은 시일 내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집 안을 좀잘 이렇게 재배치하고 잘 꾸밈으로써 또 다른 집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 상황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빨리 팔리게 또 그리고 제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홈스테이지라는 그 사업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죠. 보면은 신문 광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어떤 중개인들은 본인들이 그 에디드 서비스로 스테이징까지 또 해주신다는 그런 광고도 많이 접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나와 있는 집들이 이제 많아지고 팔리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집을 좀 경쟁력 있게 또 다른 그 집들과 차별화시켜서 빨리 이걸 팔수 있는 그 자기의 그 원래 목적을 좀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소피아 김씨 같은 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홈스테이징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홈스테이징이란 무대를 꾸미듯이 팔려고 하는 집에 그 집의 특성을 살려서 꾸며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을 정리정돈하고요. 그리고 가구를 재배치하여 집을 좀더 넓게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사려는 고객에게 좀더 좋은 첫인상을 주어서 집이 빠른 시일에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익숙한 그 용어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런 용어에는 많이 익숙해 있죠. 근데 이제 홈 스테이저, 그러니까 스테이징하고 그 인테리어 데코레이링, 데코레이링이랑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그 데코레이팅은 개인 취향에 맞게 꾸며서 즐기는 것이라면요. 스테이징은 필요에 의해서 사려는 고객을 위해 일반적인 스타일로 꾸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개인 취향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려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스타일이 아니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전문가가 보는 그 입장에서 이제 그 홈스테이징을 위해서 이제 집에 가 보시는 거 하고, 우리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집을 리스팅하러 이제 갔을 적에 보는 느낌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우리 마이클 박 씨가 일반적으로 네. 리스팅을 하러 가셨을 적에 예. 그 보는 그 첫 인상들은 어떠신 우리 한국 분들? 그렇죠. 네. 예, 리스팅을 하러 가면은 항상 제 자신이 집을 팔려는 입장보다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그렇죠. 좀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통계에 나와 있다시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집을 보는 단 그 한 15초, 20초 동안에 그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그 결정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건 꼭 안에뿐만 아니라 집 외관부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집 안으로 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정 그 느낌도 중요한데 그 우리 한국 우리 한인 동포들들 분들 집의 이제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좀 나쁜 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음식 우리 고유의 음식이 좀 이렇게 냄새가 많이 좀 강렬한 냄새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 보면은 집에 비해서 안에 있는 그 소품이나 가구나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 홈스테이징 품에 그런 가구 배치나 모든 게 좀 약하다. 다른 이 여기서 오래 산 이 캐네디안들보다는 좀 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외국 분들 집을 방문할 때 하고 우리 동포들 집을 방문할 때 하고 그런 그 차이점을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왜 우리는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그 감각적인 차이가 이렇게 날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홈스테이징이 필요하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마 이미 우리 대답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예.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보십니까?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홈스테이징 한 집은요 첫 인상부터 다르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주택시장이 순로할 때라면은 뭔가 더욱더 차별을 둬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웃도어에서부터 깨끗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려는 고객은 아마도 다른 집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요. 전문가의 손길로 꾸며져 빨리 팔린다면 음식 해먹는 일과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해방이 되겠죠. 네. 예. 그 음식 그 냄새 이제 뭐 이런 이제 말씀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저희들 요즘 뭐 말씀드리면 어느 에스닉 그룹 집에 가면은 굉장히 강렬한 향료. 그 향료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서 한 분이 이제 집을 사고 싶으신데 그 냄새가 지금 이제 바다로 해서 그거를 사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멈추고 계실 적에 친구 다 같이 따라오신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냄새는 우리 청국장 하나 끓이면 끝난다고. 우리 냄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적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이 이제 오랫동안 나와 있으면서 안 나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격을 이제 낮춰보자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홈스테이징을 해가지고 제 값을 한번 받고 팔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집을 보시는 그 후보 구매자께서도 아, 이 집은 전문 홈스테이징 하는 분한테 맡겨서 꾸민 집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서도 결국은 그 집에 대해서 더 선호감을 갖고 집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 알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알면서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홈스테이징을 이제 우리 소피아 씨한테 의뢰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예,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서요 예산에 맞는 서비스를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상담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홈오너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저가 쇼케이싱을 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스테이저가 그 집을 방문하여서 뺄 것과 치워야 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담 리포트를 통해서 홈오너가 빼야 할 것 등 그런 치워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때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이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뺄 것과 버릴 것과 그다음에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당분간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패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오너가 다 치울 것을 끝나고 나면요. 저희 홈스테이저들이 방문해서 집을 다시 그 집에 있는 가구와 또 액센트를 이용해서 꾸며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에 따라서는 가구나 그런 홈 데코도 이렇게 렌탈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렌탈은 한 달 기준으로 하시고요. 2주마다 더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나 그런 소품들은 딜리버리와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나면 픽업까지도 합니다. 아, 예. 예. 그 요즘 이제 보면은 그 MLS.ca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나와 있는 매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때 그분들이 그림 같은 걸 좀 보면서 그 내부를 볼 경우도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점점 더 그 홈스테이징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이렇게 보러 가다 보면은 홈스테이징이 된 집들은 굉장히 마음으로 이 집은 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예, 또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는 예, 그런 생각이 예. 들고 뭐 준비 없이 그냥 지저분한 집들은 조금 좀 불쾌한 감을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 경험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지만은 그 홈스테이징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보통 그 홈스테이징을 하신 집뿐만 아니라 집이 좀 잘 안에가 정돈이 된 집들이라면 예. 대부분 그 리스팅에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예. 그 올리게 되죠. 예. 그래서 한눈에 클릭 한번 하면은 그 안에 주요 사진이 한 10장이나 8장이나 10장 정도가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예, 그리고 맞습니다. 디지털 사진이라는 것이 실물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물이 네. 어떤 이렇게 나이스하지 깨끗하지 않아도 디지털 사진에는 그런 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얼마 전만 해도 그 동영상 버추얼 투어 해가지고 집에 안에 내부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찍어서 올렸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를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예. 급한 중개인들은 시간이 쫓기는 중개인들은 그걸 보기보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제 최근의 일인데 어떤 분들은 제 리스팅에 디지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중개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별로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안 올렸느냐. 그렇게 전화가 올 만큼 디지털 사진의 중요성이 있고 그러려면 또 이렇게 홈스테이징 같은 걸 통해서 네.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진을 올리면 그렇죠.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그 홈스테이징을 한 후와 네. 하지 않는 경우에 네. 어떤 그 매물이 잘 팔리고 안 팔리는 거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지요? 네, 저 CSP 캐나디언 스테이징 프로페셔널 자료에 의하면요, 스테이징 하지 않는 집은 30일에 그 다음에 예 평균적으로 네. 스테이징 한 집은 13.6일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네. 그리고 78%의 바이어들은요, 이미 그 사시려고 하는 로케이션과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고 보시기 때문에 그 집에 큰 문제가 없고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마이클 씨께서도 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중요성을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에이전트들은 리스팅할 적에 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리스팅부터 네. 해놓고, 뭐, 사진 그냥 대강대강 이제 올리고, 뭐, 이제, 물론 대강대강 하실 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그 이제 마음가짐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왕이면은 사진을 올리기 전에 홈 세팅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멋있게 나온 다음에 그걸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네. 그죠? 마음이 동해서 이제 한 번 볼 거 두 번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홈스테이징을 하기 전과 네.
한 후에 자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준비되었습니다. 예. 사진 화면 보시고요. 예. 우선 노수역에 있는 콘도인데요. 예, 이 집은 짐이 없으면 훨씬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이미 짐을 한국에 다 붙여버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집에 짐들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한 분도 오퍼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리얼터 분께서 스테이징을 의뢰하셔서 맡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를 렌탈해서 집을 꾸며드렸어요. 지금 안방에는 지금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침대 매트를 두어서 방다운 느낌을 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보시면은 러브 체어 하나만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 체어의 방향을 대각선으로 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토맨, 다양한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토맨과 그리고 그린 프린트를 놓아서 집을 좀 더 코지하고 럭셔리하게 꾸몄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락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대내는 그 필요하지 않는 책꽂이가 놓여 있어서 집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책꽂이를 치우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림과 화분을 놓아서 좀 더 오피스 느낌을 내게 했는데요. 그 주에 여러분이 오퍼가 들어와서 바로 팔렸어요. 아, 그래. 예. 네. 그럼 뭐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허기 전과 허기 한 후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푸근한 걸 좀 느껴지게 하고 좀 룸이 좀 많이 이제 하게 이제 보이고 네. 뭐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도는요. 똑같은 에이전트 분께서 의뢰하셔서 스테이징을 해드렸는데요. 그 댁은 680불의 스테이징 쇼캐스팅 비용을 들여서요. 6,000불을 더 받고 바로 그 주에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여러 분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그 600 얼마의 그 비용이라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댁에 저기 쇼파를 네. 하나 렌탈하셨고요. 그 다음에 화분과 그 다음에 그림들, 그 다음에 램프 이런 것들을 소품들을 렌탈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쇼케이싱을 해드렸죠. 아, 그럼 그 렌탈 비용하고 쇼케이싱 예, 다 포함된 예. 값이 이제 600 정도 예. 된다. 네. 그 마이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얼핏 보면은 특별하게 막 큰 수리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집이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그 전문가, 전문이 스테이징 하시는 분의 손을과 그 아이디어를 빌리면은 그 어떤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아도 약간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 갖고도 확실히 완전히 달라지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이렇게 푸근한 감정과 그리고 집을 살 마음이 이렇게 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다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세 번째 사진인데요. 이 댁은 3,200 스퀘어피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직접 전화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래지 도어가 컬러가 조금 많이 어색한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것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컬러도 체인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방을 보시면요. 안방에 있는 침대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침대 커버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그린 화분으로 놓아서 방향에 깨끗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패밀리 룸은 스페이스에 비해서 소파가 두 개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빙 룸에 있는 소파를 패밀리 룸으로 옮겨서 한 개짜리 그 블루 소파를 넣고요. 가족 사진을 떼고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더니 좀 더 넓은 스페이스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리빙룸은요, 아마 그 운동기구와 가구들이 놓여 있는 것들을 좀 치우고, 램프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댁의 오피스는 집에서 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어서 네. 서류나 이 밖에 책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차피 이사를 갈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아예 패킹을 해서 그 창고에 두시고 정리를 해서 정말 오피스 느낌이 나도록 꾸며드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네. 참 얼마 전에 이 댁도 팔렸어요. 아, 예.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이제
달라진 자기 자신의 집의 모습을 보면서 예. 아, 리스팅 캔슬하고 여기서 그냥 살아야겠다 예. 아, 이런 생각이 좀 아, 안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 에이전트는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 집을 막상 꾸며놓고 보니까 네.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네. 자기 또 다른 집이 되었다고 그렇죠. 너무들 만족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가신 후에는 아 똑같은 이 가구를 가지고 어렌지를 이렇게 해서 그 안주인의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떤 댁은 이사를 가시면 한번 가구를 픽스하게 되면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사할 때 그 댁의 가구를 셋업해 달라고 그런 리어렌지도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홈스테이징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fee, 그 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담은요. 175불을 기준으로 해서 스퀘어피트당 10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0 스퀘어피트라면요. 220불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리고 CSP 그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날 작업하는 홈스테이저가 두 사람이 4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면 한 450불 수준이거든요. 네. 예. 좀 그렇게 스퀘어피트당 얼마 말씀드리니까 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가구도 예. 렌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케이스 케이스마다 어떤 일정한 수수료를 적용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쇼케이싱 따로하고 렌탈 따로 다들 번거롭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피 스테이징 카파니에서 그 모든 것을 원 스텝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는 고객의 예산에 맞는 서비스를 해드리는데요. 우선 저희가 세 가지 상품을 나눴어요. 네. 2000 스퀘어 피트 이하와 그 다음에 2000 스퀘어 피트와 3000 스퀘어 피트까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0 스퀘어 피트 이상. 예. 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각각 패키지 A와 B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겁니다. A와 B가 있는데요. A는 상담과 부분 스테이징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B는 상담과 풀 스테이징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부분 스테이징은요. 홈 오너가 치워야 될 것들을 다 치우시고요. 그리고 저희 스테이저가 가서 마지막으로 가구 배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악센트를 두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부분 스테이징입니다. 네. 그리고 풀 스테이징은 저희 스테이징 팀들이 같이 물론 두 분일 수도 있고요. 그 집 사이즈에 따라서 네. 여러분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뺄 것들을 같이 도와서 빼고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가구 재배치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악센트를 주는 것까지 하는 게 풀 스테이징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격은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패키지 그 2000 스퀘어피트 이하의 네. 패키지 A는 600불입니다. 그리고 렌탈 400불입니다. 400불? 예. 네. 400불이고요. 렌탈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패키지 B는 900불에 렌탈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그 사이즈별로 나누셨는데 예. 그 스퀘어피트 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스퀘어피트기 할 때 꾸민 공간만 그러니까 지하실은 꾸몄어도 지하실은 포함 안 하고 그걸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하시는지요? 지하 예. 1층, 2층 있는 집을 기준하면 지금 지하가 피니쉬가 안 돼 있는 집은 네, 물론 할 필요가 없고요. 포함되지가 예. 않고요. 예. 근데 지하가 피니쉬가 되어 있는 집은 지하에 스퀘어피트도 포함이 돼서 예,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렌탈 저희들이 좀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럼 렌탈은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예. 그런 그 질문들을 이제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그 렌탈 어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피 스테이징 회사에서는요, 컴퍼니에서는 네. 네. 스테이징과 그 렌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구와 소품들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더 큰 가구들이 필요하다면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이지홈이라는 컴퍼니가 네. 전문 컴퍼니가 네. 있어요. 네. 그 컴퍼니가 저희 CSP 회원들하고 이렇게 멤버십 돼 있는 예, 아, 그곳입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서 가구들은 딜리버리도 해주시고 픽업해 가는 일을 네. 같이 예, 네. 협조해서 합니다. 그 집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네. 말해서 그 집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아, 가구도 앤티크한 가구를 넣을 건지 모던한 가구를 넣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테마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가구를 넣을 건지에 따라서 네. 가구 렌탈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네, 저희가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래서 가지로. 보통 집들이 클래식한 트리디셔널한 스타일이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모던한 집이 있을 그렇겠죠. 거고요. 근데 네. 컨템포러리 스타일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가구와 액자와 소품들을 저희 소피 스테이징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보면 집을 이렇게 이사 이미 나가가지고 그 빈집인 상태가 집을 팔 때는 불리하다고 알고들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이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집이 비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벌써 비어 있는 동안에 네. 계속해서 경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기지나 재산세나 유틸리티피가 나가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집은 좀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좀 많이 가격을 흥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집이 새 집이거나 아주 깨끗하고 퍼펙트한 집이 아니면은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오히려 구석구석에 어떤 흠이나 뭐 때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보이죠. 가구가 있을 땐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좀 컴플레 되는데 그 빈 집에 대한 그런 이렇게 집에 대한 스테이징을 네. 어떻게 하시는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집을 비워두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집이라면은 사려는 사람은 당연히 가격을 깎으려고 네. 하죠. 그리고 일단 그 집에 갔을 때 그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사를 왔을 때 아, 그렇죠. 나도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가구가 없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구가 비어있으면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네. 가구가 제 위치에 제 자리에 잘 차지해서 배치가 되면 훨씬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 그 바이어들한테 이 집을 샀을 경우에 아, 나도 이렇게 꾸미고 살면 되겠구나 네. 하는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디시전을 그렇죠. 할 수 예.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담비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상담해 드리는 게 없으니까요. 상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2,000불에서 5,000불 정도 예. 이제 가구, 예, 가구 렌탈 비용이 렌탈 그렇게 비용. 들어갑니다. 예, 네. 예, 왜냐하면 방부터 시작 방이 몇 개, 두 개 정도만 된대도 네. 방하고 네. 거실, 그다음에 리빙룸, 패밀리룸 이렇게 다 꾸며져야 뭐, 되니까요. 네, 그 정도 예. 값이라면은 뭐 어차피 팔아야 될 거 빨리 팔릴 수 있고 제 값을 예. 받을 수 있다면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예. 아, 투자를 해도 뭐. 괜찮은 값이 아닌가. 근데 앞서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는 한 달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게 만약에 집이 안 팔리고 세 달, 네 달, 다섯 달 끌게 될 경우에도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가격이 예. 그렇고요. 예. 2주 단위로 다시 예. 계약을 아, 하게 자, 되면 되죠. 아, 예. 아,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잘 꾸미면 한 달 안에 팔리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꾸며서 콘도는 워낙 작은 사이즈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팔렸고요. 아, 네. 하우스도 생각, 그 댁도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빨리 팔리고 네. 렌탈을 더 이상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저희 물건을 다 빼우고 계속 그 깨끗이 정리정돈 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네. 유지하시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 나도 도움 스테이지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스테이저가 되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됩니까? 네, 우선 캐나다 내에 있는 캐나디언 스테이징 프로페셔널에서 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뵈니까 이런 그 미적인 감각도 천부적으로 좀 타고 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본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시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는데. 예,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거
캐나다 문화와 이런 스타일 그리고 유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컬러 감각과 밸런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홈 인테리어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요구되는 것 요구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오필 비아의 지역에서 조명과 홈데코 아이템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뉴욕이나 그 달라스 쇼에서 그런 좋은 물건들을 보는 안목도 키웠고요. 네. 그리고 북미의 스타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요즘 트렌드도 어떤 것인지 그렇죠. 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 북미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한 그런 그 세미나나 쇼 같은 게 이제 자주 열립니까? 예, 예. 캐나다에도 기프트 쇼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쇼가 1년에 두 번 아, 예. 1월 달과 여름에 8월 달에 있고요. 네. 그리고 곳곳에 미국에서도 쇼가 자주 있어요. 아, 예. 네. 그 중요한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집을 팔려는 사람의 취향이 아니고 예. 사시려는 분, 그러니까 후보 구매자, 후보 바이어들의 취향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지역에 따라서 후보 구매자가의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콘도는 대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템포러리 스타일이나 좀 모던한 스타일로 그리고 깔끔한 스타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하우스나 그 위치에 따라서는 사이즈가 큰 하우스들은 좀 더 럭셔리하게 보기에도 좋게 꾸며드리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캐나다에서 그럼 이렇게 전문적인 네. 직업으로서 이렇게 네. 스테이징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요? 예, CSP가 생긴 지도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 활동하는 분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생 대부분들이 홈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리얼터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저 역시 물론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네. 예. 네. 그, 이제 좀 방향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네. 우리가 중국 분들 얘기를 하면은 이제 풍소위, 즉 풍수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뭐 듣기로는 100여 가지가 있대요. 집을 사실 적에 자기들이 보는 그 풍수가. 그래서 이제 뭐 대문하고 부엌이 똑바로 있으면 복이 나간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2층 그 계단이 또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풍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이 홈스테이징에도 네. 혹시 그런 그 풍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예, 저희 CSP 교육 과정에 풍수에 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만큼 풍수는 좋은 길을 집안으로 불러드리고요. 네. 나쁜 길을 이렇게 차단시켜주거나 억제시켜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면 그 집에 좋은 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둔다든가, 그리고 냉장고에 여러 가지 붙여두는 것들은 반드시 떼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권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 변기 뭐. 뚜껑을 열어두는 거는요, 좋은 기가 그 변기 속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에 냉장고에 사진이나 이런 스티커들을 많이 붙여두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전 운을 떨어뜨린대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꼭 풍수 이유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냉장고에 뭐 너저분하게 붙여있으면 집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상당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옛날 우리 그 옛말에 네.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눈이 먼다 그런 예. 얘기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밤에 옛날에는 이 전등이 없어서 조명이 약고 뭐 등잔불 밑에서 이거 깎다가 손톱 발톱이 눈에라도 들어가면은 다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이 그런 지혜롭게 너 이거 하지 마라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예. 자손들한테 이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실 예. 풍수도 어느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는 예. 이거 보고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거울을 달아서 집안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간접식물을 두어서 좀 더 판화하는 느낌을 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길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네. 집 밖에라도, 네. 키가 정문 앞에 키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그 집을 이렇게 누르는 형상이랍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예. 거기 낙엽이 지붕에 그 챙이도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실질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침투해서 그렇죠. 집에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가을에 또 낙엽 끊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챙이 올라가서 또 예, 그것도 보통 일인데 그 이왕 풍수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더 좀 그 안에 베드룸의 그 베드룸 배치나 네. 그 베드 배치나 이런 것들 좀 한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느리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방의 베드룸에도요. 가능하면 베드를 창문 쪽으로 네. 이렇게 침대를 배치해 두는 것이 네. 창문 공기가 돌아서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금색깔의 여러 가지 소품들을 두면 좋다고 하네요. 아, 예.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베드룸 쪽에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건강에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집을 파시려는 분들에게 그 종합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조언을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저부터라도 집에 들어가실 때 그 댁이 어두우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상 안팎에 조명은 밝게 해두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제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인상을 주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댁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강하다면 아마도 모두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그렇죠.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미줄이라든가 그런 먼지 구석구석 먼지도 말끔히 떼주시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와 거울 등 반사되는 곳에 것들은 크리너로 반드시 닦아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과 그리고 지하실의 습기 제거는 숯을 주머니에 넣어서 그래서 습기 제거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또 어떤 조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 예.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픈하우스를 하실 때는요. 특히 요즘같이 좋은 계절에 좋은 꽃들이 많잖아요. 꽃들을 현관에 장식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겨울에는 그 프레시한 플라워로 어렌지를 해서 좀 더 산뜻한 느낌을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현관에 놓인 매트에 먼지는 털어주시고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기통의 뚜껑은 닫아주시고 쓰레기통은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다면 잠시 동안 옮겨주시고 그리고 좋은 향에 나는 스프레이를 뿌려두셔서 집안의 좋은 냄새를 계속 유지하시도록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집을 팔려고 할 적에 이런 홈스테이징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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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